플럭을 다릴 앨리스 외그토글 플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잘 나왔죠? 조절할게요. 플럭을로 얼룩 시작하면 너무 좋죠. 뭐지? 민호? 이겼네요. 오, 대박! 연기했습니다. 이러면 다음 턴에 하나 팔고 사서 두개살수 있죠? 미라우스도 레벨업 했네요. 이러면 이길 것 같아요. 이겼네요. 미러스도 8, 9 레벨업 했죠? 일단 사고요. 월록 하나 팔겠습니다. 이러면 나쁘진 않죠? 버프 줄게요. 일 확률, 아, 0이 있구나. 이러면 됐죠. 2딜에 3딜 체력 37 남습니다. 일단 리롤 한번 돌려볼게요. 오, 뭐지? 일단 이렇게 가고요. 옮길게요. 그리고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 사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오발 봐볼까? 오발은 좀 욕심일 것 같아요. 사발 봐볼게요. 좀 아프게 맞겠는데? 4딜에 6딜. 데피루스 32 남습니다. 레벨업 하고요. 사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애매한데 나쁘지 않게 들어왔죠. 이긴 것 같네요. 아닌가? 아니네. 1딜에 4딜 33 남습니다. 이길 줄 알았는데 지네요. 잠깐만. 이러면 팔고요. 요거 두 개를 팔고 이렇게 해서 오발 한번 봐볼게요. 대박이죠. 이런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? 요거 두 개는 가져가진 않겠습니다. 뭐 일단 이번 판은 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는. 좀 아쉽네. 아프게 안 맞는 것 같아요. 3딜에 7딜 플럭을 26 남습니다. 이제부터 스노우볼을 좀 굴려가면 되겠죠? 위로 한번 돌려볼게요. 팔고요. 사고 사고 버프 주겠습니다. 나쁘지 않죠? 앵클이 좀 빨리 죽어야겠는데. 1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할게요. 그러면
일단 고발 봐볼게요.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치명적인 포자, 약간 필살기성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, 성곤니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공화군주로 조금 데스윙 버티면서 키워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공화군주 가져가겠습니다. 위로 한번 돌려볼게요. 거의 이겼죠? 냉독전사는 다음 턴에 처리할게요. 이겼죠? 2딜에 6딜 데스윙 29 체력 남습니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리롤 돌려보고요. 하수인을 용 팔겠습니다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속성을 여기에 바를게요. 그리고 레벨업 하고요. 아니다, 미라우스가 셀라나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은데. 레벨업 할게요. 그리고 독성 팔고, 나쁘지 않게 나왔죠. 공허군주를 정리하겠습니다. 공허군주를 가져가는 게 더 센 판단이긴 한데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. 이겼죠? 거목눈이 은근 세가지고 웬만하면 이기는 상황 나올 것 같아요. 정령이 좀 더 크면 상황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딜에 4딜에 9딜 미라우스 12 남습니다. 미라우스 다음 턴에 죽겠는데? 일단 가져가고요. 황금 하수인이군요. 여기 보상입니다. 볼게요. 라그죠? 라디나 어미 인프 사실 다 필요 없어요. 어미 인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오, 뭐야?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일단 상대가 기계니까요. 기계를 깬다고 생각하고 잽 가져가겠습니다. 그리고 얼릴게요. 이겼죠? 기계열보다 공격력 낮은 애들이 두 마리나 있었네. 그래도 이기는 것에는 변화가 없죠. 상대방 나쁘지 않게 막은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6딜에 8딜에 11딜에 13딜에 18딜 17 남습니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일단 두 마리 다 사고요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요거는 정령 한번 가져가겠습니다. 또 나오겠지.
좋은 전략이군요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올게요. 이었죠? 독성 하나 섞어봤자 애초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딱 죽었죠. 3딜에 8딜 뱅클리프 아웃.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요? 이렇게 잘 컸는데.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위를 돌리겠습니다. 합참 내볼까요? 안 나왔네요. 팔게요. 그걸 골랐을 거예요. 용족이면 거의 안 질 것 같은데요. 일단 청동령이 한보 발려 있고 막 그런 상황 대비해 가지고 불안을 앞으로 두겠습니다. 보자고요. 이겼죠? 네, 역시 청동령한테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을 앞으로 놓은 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. 대신 끝났네요. 2딜에 4딜에 9딜 데스윙 마무리 시킵니다. 미라우스가 남았는데 정령이다. 위로를 돌려보겠습니다. 거목눈이 일단 황금이니까 종합체 다시 한번 봐볼게요. 콤보 도발 독성 이런게 나오면 가져가는 거고요. 데미지 좀 나눠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볼게요. 리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겼네요. 그래도 미라우스가 죽지 않을 확률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좀 잘 때려서 지금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쵸? 안 죽었죠?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미라우스가 독성을 얼마나 더 많이 찾냐,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2딜에 3딜에 8딜 미라우스 체력 4 남습니다. 이러면 저도 이 상황에 조금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독성 나오면 독성 가져가 볼게요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오, 독성 나왔죠? 얼리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갈게요.
곡성끼리의 변수를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나갔네요. 이겼죠? 상대가 독성을 못 뽑은 것 같아요. 2딜에 3딜에 5딜에 10딜 마무리 시킵니다. 이겼죠?